이번 주말에 개막하는 스페셜 올림픽 한국 선수단이 최선을 다해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국 선수단에 대한 환영식이 오늘 올바인에서 열렸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명나는 마당놀이와 함께 한국 선수단이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선수들을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모두 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환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호스트 커뮤니티 시리의 시장으로서 너무나도 기쁘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한국에 귀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 선수들도 호스트 도시인 얼바인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해서 힘이 나서 꼭 우승해서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팬들이 많이 와서 제가 왠지 연예인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선수들과 코치 등 120여 명이 참가한 한국 선수단은 역대 최대의 규모입니다. 세계의 다른 직접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 스포츠 축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메달 수를 몇 개 따서 국가 순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함께하는. 2015 스페셜 올림픽 한국 선수단은 개막 전날인 24일 주경기장이 있는 LA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